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 비교표 4월 버전인데요. 가격은 4월 11일 월요일 가격 기준입니다. 요 4월 비교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짧게 뭐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죠? 지금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발음 좀 많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거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CPU 가성 비교표는 추가 제품이 4종이 생겼습니다. 12900KS, 5700X, 5600, 5500 제품분이 추가되었는데 이외에도 뭐 4000시리즈도 추가된 게 있긴 있습니다. 다만 4000시리즈는 가성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진 제품이라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4개 제품은 차후 뭐 가격이 천천히 안정화되면 살만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테스트도 했고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2700KFK가 추천 제품에서 제외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제품이 품절이 나서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0 시리즈 일부 제품도 당종으로 인해서 비교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손주님, 저거 3000 시리즈 지금 여기 제외 안 한 제품 중에서도 단종 제품 있고, 그리고 이제 10세대, 11세대 중에서 일부 제품 단종인데 그거는 왜 제외 안 했어요? 하실 텐데요. 그 제품군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관심이 확연히 있는 제품으로 뭐 중고로 구매하신다거나 아직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일부 몰이 몰래 끼워 팔기도 하니까 역시나 성능 비교를 해놔야 여러분 주의하실 것 같아서 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비인기 제품 3000 시리즈 몇 개 빼버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슷한 가격대부터 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위 제품부터 같이 볼게요. 최상위 제품인 12900KS, 12900K, 뭐 590X, 12900 노멀, 3950 이렇게 긁어서 보면요, 가장 저렴한 제품 12900F입니다. 다만 이게 12900K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590X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멀티 성능은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력자 해제를 하면은 꽤나 많이 따져봐서 한 22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큰 차이는 없겠죠. 뭐 어찌됐든 여러분 노말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2900은 멀티 성능이 좀 처진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590X는 멀티 성능은 이제 12900K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작업 성능은요, 작업해보시면 거의 업체가 뒤치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싱글 성능이나 게임 성능은 좀 처지죠. 그렇다고 12900KS는 좀 더 좋은데 보자니 가격이 너무 많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이 라인업에서는 12900K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12900K가 무려 4-5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가성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거지 총 가성비 등수 보면 19등이에요. 별로죠. 그럼 성준이, 저는 저 i9 꼭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900 노멀에 전력제한 해제가 충분히 되는 뭐 Z690 터프 보드, D4 말고 그냥 1번 보드, 1번 보드 사서 D5 메모리 놓고 쓸 것 같아요. 그럼 뭐 SA 전화번호나 레모버가 안 된다 이런 이슈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전력제한 해제가 되어 있다면 멀티 성능도 충분히 잘 뽑아주고 게임 성능도 12900K나 KS보다 못할 뿐이지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나마 여기저에는 쓸만합니다. 다만 이거를 강추 제품 넣기에는 여전히 이 총 몇 제품이냐면은 한 28제품 되거든요. 28제품에서 14등이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가성비적인 걸로 보자면 가성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상위 성능을 만끽하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가성비 있는 거 쓰고 싶다 하면은 12900 아니면 12900F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12900K나 KF 조금 더 올랐더라도 요거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양자 테일 정도 하시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성비는 없다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긁어볼게요. 아, 5800은 좀 오반 것 같고 여기까지 긁어야 될 것 같아요. 12700K부터 1900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이제 50만원 중반에서 좀 싼 애는 40만원 중반 초반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중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는 12700F입니다. 왜 그러냐면 12700F는 이제 게이밍 성능이 12700K랑 비교해도 얼마 차이 안 나요. 1.몇%? 뭐 2%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요. 싱글 성능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죠. 1-2% 차이일 거고 멀티 성능만 좀 처집니다. 근데 이 멀티 성능도 얘가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 10% 안팎으로 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70몇% 대 192% 정도쯤 될까요? 그 정도 좁혀지니까 가격이 8만원 싸고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 실제로 11,700회나 KF 지금 살려고 보면은 이 당월 최저가 오픈몰 기준으로는 아마 단품 구매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샵다나와 카드까지 인접해야지 살 수가 있을 텐데요. 50만 후반이나 아니면은 60만 좀 줄 때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 구매가가 가성비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11,700이나 11,700F는 가격이 뭐 카드가나 회원가나 비슷할 정도로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당장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긁으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1900이나 뭐 1850K나 뭐 11900, 11900K 뭐 이런 것도 중고로 사신 분들인데 얘네들 지금 중고로 사도 제가 알기로 30만원 초중반 하나 애들이거든요. 보드 좀 쓸만한 거 쓰면은 10만원 초중반 써야 되고요. 뭐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걔들도 50만 돼요. 실구매가. 얘 실구매가 60만원인데 실제로 얘네 게임 성능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고 맞죠? 싱크 성능도 뭐 20% 가까이 차이 나고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전력장 해제를 서로 다 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20-30%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10만원 더 투자하고 훨씬 좋은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 싱글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1700F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압살해버립니다. 사실 9세대 i9도 있잖아요. 10세대, 11세대 아니면 9세대 이런 애들은 지금 11600K한테도 지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11600K한테도 그 게이밍 성능 지고 싱글 성능 지고 멀티 성능 지죠. 얘네들은 중고로 여러분 좀 싸게 잡았다 쳐도 20만 후반대 뭐 이래 잡았다 쳐도 솔직히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니까 쳐다보지 않으시기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700K부터 뭐 5900X 뭐 그 9세대 i9 싹 다 포함해서 가성비 가장 좋은 거는 12700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700F를 노말로 쓰신다면 상당히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램업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게임 용도는 11700K나 KF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당장은 정품은 좀 구매하기 힘들고 꽤나 비싸니까 벌크도 3년 AS짜리 있거든요. 그걸로 조금 가성비 있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벌크가 뭐 3년 AS면 정품이랑 별 다를 바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AS 1년이라 가지고 벌크를 잘 안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3년으로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벌크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9세대 i7급이랑 그리고 현세대 i5 최상위 등급이 i5 11600K 5800X 요 사이 애들이 이제 구매 가격대가 비슷해요. 지금 단종돼서 비싼 뭐 3900X를 제외하고는 한 40만원부터 30만원 초중반 정도 사이에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단연코 11600K가 압도적입니다. 일단 여기서 여행력 보시면은 게임에서는 11600K가 1등, 싱글에서는 11600K가 1등, 멀티에서는 11600K가 1등입니다. 근데 실 구매가가 328,000원으로 다른 제품들 어느 걸 갖고 와도 이 가격인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같이 나오는 12,500이나 12,600들만 요거보다 좀 싼데요. 실제로 12,500이나 12,6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00 기준으로의 게이밍 성능 뭐 얼마 차이 납니까? 뭐 한 2%는 차이 나죠. 싱글 성능은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 얼마 차이 납니까? 멀티 성능이 거의 30-4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600을 뭐 29만 주고 사면은 좀 호구 느낌이 있어요. 그냥 12,600KF 사서 3만 더 주고 30% 이상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만끽하기 좋을까요? 2-3% 좀 더 높은 게임 성능만 또 같이 하고요. 그럼 램오버도 훨씬 잘 되고요. 12,500 가면은 또 이제 12,600보다도 더 못한데 지금 이 수치도 안 나올 거예요. 게임 성능 한 3% 차이 나고 멀티 성능은 진짜 40%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면은 5-6만원 세이브 했는데 갈만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사실 6만원 더 주고 저는 12,600K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2,600K의 이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 램오버 잘 먹히죠. 멀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CPU 오버도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쿨러는 어차피 밑에 있는 i5랑 위에 있는 i5랑 똑같은 등급 쓸 수 있어요. 팔라딘 400.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11600K의 이점은 진짜 CPU만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보드도 거의 비슷한 등급 쓰거든요. 훨씬 나은 성능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하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5700하고 5800인데 5700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안 싸고요. 5800 오히려 더 쌉니다. 5800이 당연히 상위 제품입니다. 게임 성능은 11600K랑 5800이랑 사실 비슷한 수준인데 멀티 성능이 뭐다? 11600K가 거의 10% 가까이 좋습니다. 10% 가까이 좋고 거기에다가 또 싱글 성능 빠릿함도 11600K가 좀 더 좋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AMD 5800이나 5700도 애매하고 그리고 지금 9세대 i9도 이거 지금 11600K한테 치니까 i7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12600K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입니다. 혹은 12600K에 불어요. 자, 그렇게 여기는 정리가 됐고,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밑에 라인업은 사실 요 밑에 내장 그래픽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구형 3000 시리즈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딱 두 개, 요 두 제품의 경합이 될 텐데, 실구매가 그 CPU는 거의 똑같아졌어요. 둘 다 뭐 21만 얼마, 그러니까 거의 22만 조금 안 하는 가격으로 됐는데요. 2000 차이 나죠. 11400이 가성비는 더 좋습니다. 1등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팔았고요. 성전님, 11400표가 1등인데 왜 5600X를 빨간색 칠해놨어요? 빨간색 칠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진한 빨간색이 더 좋은 거네요. 이유가 있어요. 5600X는 지금 메인보드가 12400F의 성능자 없는 최소한의 메인보드는 B660M-K입니다. 약 14만원 정도 하는 메인보드인데요. 5600X는 7만원짜리 보드로도 성능자가 없습니다. A320 보드요. 아무 A320 말고 EX-A320 7만원짜리 그 보드로도 성능자가 없어요. 그럼 실구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보드값에서 7만원짜리고 14만원짜리고 7만원 차이 나죠. 얘에서 7만원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만원 빼면 어떻게 될까요? 14만원 되겠죠. 14만 7천원. 그러면 압도적인 1등이 돼요. 에이 성년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칩셋 대폭이 달라가지고 위에 급이 전성치 더 많이 달 수 있는데요. B60이 전성치 더 많이 달 수 있잖아요. A320보다. 뭐 그래 그래 그 감안해서 그러면은 11만원짜리 B550 보드 같다고 칩시다. B550 보드 가도 성능자는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3만 차이 나지. 3만 차이 나면 이게 18만원 되겠죠. 18만원 해도 얘가 가성비 1등이에요. 그리고 B450 가서 어차피 게임밖에 안 하면은 CPU 오버도 되고 램 오버도 되고 저장장치 한 두세 개 정도는 다는데 문제가 없고, B450 갖다 치면요, B450은 뭐 9만원 하면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4만원 5만원 세이브 할 수 있어요. 4만원 5만원 세이브 하면 얼마야? 4만원 세이브 했다 18만원 쳐요. 그래도 1등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드 가격 감안하면은 무조건 5600X가 12400F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 영역에서는 CPU 가격은 똑같지만 쿨러도 거의 똑같은 등급 써야 되고 파워도 똑같은 등급 써야 돼요. 그건 뭐다? 보드에서 가격 차이가 저만큼 나면은 결국은 보드 가격 세이브한 게 CPU 가격 내려가는 똑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5600X가 12400F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레모블 안 해도요. B450 보드나 EX-A320 보드를 쓴다면요. 심지어 B550M-A나 뭐 이런 제품 쓴다 치더라도 가성비는 5600X가 역시 AMD 보드가 좀 싸요.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600X의 3060Ti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혹은 6600. 그게 게이밍으로 가장 가성비 좋고. 그리고 난 그래도 인텔을 갈란다.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만끽하겠다. 게임 성능은 솔직히 둘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멀티 성능도 얼마 차이 안 나긴 하지만 6% 더 좋긴 하지만 12400F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12400에 B660M-K 같은 거 14만원짜리 보드 꽂아놓고 미래 때문에 12세대 간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미래가 없어요. B660M-K는 전력 공급량이 125W 정도라서 상급 i5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업그레이드 같은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12세대 골라놓고 미래 때문에 12세대 골랐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보드를 적어도 H670 터프 프로 정도 좀 꽤나 고가 보드죠. 24만원짜리 그 정도 꽂고 난 뒤에 미래 얘기하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5600이나 12400이나 미래는 없는 거 똑같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 총 구매 가격에서 보시면 5600X가 12400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 강조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가성비 1위는 단연코 5600X고요. 2위가 12400F. 요 두 개는 가고 싶은 거 취향껏 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린 건 12600K, 그 다음은 12700F 정도로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윗등급은 추천할 수가 없고요. 구형 i7, i9 혹은 AMD 3000 시리즈는 싹 다 안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위에 고성능 제품들 넘어가고 중간급 되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쓰시는 미들레인지급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12400과 5600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왜 들어갔냐면 원래 얘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20만원대니까. 근데 왜 위에 넣었어요? 20만원대 치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구형 3,40만원짜리 그냥 잡으니까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딱 보시면은 여기서 가성비 1위는 누굴까요? 실질적으로 12100F가 되겠죠. 근데 12100F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12100F가 성능자가 없으려면 14만원짜리 보드 꽂아야 돼요. 왜요? 성조님 H610 쓰면 되잖아요. H610에도 12100F 성능자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컨트롤러 기본 설정이 2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수치만큼 안 나와요. 여기는 적혀있는 수치는 B660이나 Z60을 썼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지. 벤치할 때는 성능 조합 없는 조합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조합하는 H660 하면은 게임 성능도 여기서 한 2% 3% 까지고요.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도 뭐 한 2, 3% 많이는 4% 이상 까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성능은 요거보다 조금 하락성이 있다. 성능자 없이 쓰려면 보드값을 2, 3만원 비싼 B660M-K 정도 가야 된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게 썼을 때 얘 실제 구매가, 얘 실제 값 얼마 차이 날까요? 성능자 없는 조합이면 당연히 여기서 7만원 뺄 수 있겠죠. 얘는 EX-A320은 성능자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저 찍었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7만원 빼면은 14만원이 되거든요. 이거 14만원 때 가성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가 뜻이라 하네요. 네, 전체의 가성비 비용이 1300원대 1470원이라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다가 5600X는 EX-A320 써도 레모버 같아요. 12100F도 B660 쓰면 레모버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SA 전압 고정 문제로 레모버가 얼마 안 먹힙니다. 5600X랑 달라요. 5600X에 레모버 한다고 비싼 램 쓸 필요 없어요. 그 삼성 메모리 가격이 비슷한 발리스틱스 CL16에 3200자 쓰시면 3600 정도 쉽게 들어가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게이밍이나 멀티 성능, 싱글 성능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램오버 살짝 하고 5600 쓰면 11100이랑 아마 가성비 거의 똑같을 겁니다. 밑에 거는 B660보다 쓰고 얘는 EX-A320 썼을 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불공정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왜? 11100에 H660 쓰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래 H660 썼다 치면 얼마 차이 납니까? 그래서 H660 좀 쓸만한 건 11만 5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7만원도 안 하는 6만 5천원짜리 혹은 6만 7천원짜리 그 EX-A320은 얼마 차이 납니까? 한 5만 차이 난 거죠. 5만 원 차이 난다 계산해서 16만 원 계산해도 실제로는 가성비가 여기 전체에서 2등이고 비용 차이가 뭐 300원 차이라서 좀 크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 총 가성비로 봤을 때 근데 생각보다 멀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30%는 나기 때문에 돈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있다고 봐요. 특히 3060이나 3060Ti급 글카 쓰신다면요. 그러면 거기서 이 게임의 성능 6% 정도면요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대충 걔들이 50만, 60만 글카 혹은 70만 글카잖아요. 그러면은 1% 성능당 5천 내지 7천원이죠. 6%는 얼마예요? 6, 7에 42 42,000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5만원 쳤을 때는 3만원 42,000원에서 3만원이면은 그 지금 얘네들 차액을 그냥 커버 쳐버리면 되죠. 여기서 42,000원 더 하면 얼마인데요? 대충 뭐 55,000원 되니까 차이 그냥 커버된 수준이에요. 거기에 멀티 성능은 꽁을 없는 느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극하에서 손해보는 성능을 비용으로 계산하면요 12,100 가는 것보다 5600X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600X의 가성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AMD 팬이라서 이거 뭐 일부러 5600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적 위에서는 5800도 쓰지 말고 5700도 쓰지 말고 5900도 쓰지 말라 그랬어. 5900도 쓰지 말라 그랬거든. 맞죠? 다 쓰지 말라 했어요. 근데 5600을 강조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글카에서 성능자가 된 거 커버 치지, 그 실보드값 구매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지. 맞잖아요. 그 다음 램오버도 그 인텔의 하급 i5나 i3랑 다르게 잘 먹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트윈즈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5600X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요. 트윈즈 요소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이 손을 좀 대서 컴퓨터 지식이 있다면 확실하게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제품이 5600X라 생각하고 실질적인 가성비 등수는 2등이지만 제가 강추 제품으로 적어 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소 여기 라인업에 실제로 제보고 쓰라고 한다면 이 i3 안 쓰고 그냥 5600X 쓸 것 같아요. 실 구매가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서요. 한 6만 원 더 투자하고 5600X 쓸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등급에서 뭐 구형 시리즈는 그냥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노답입니다. 근데 딱 하나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4650G 르나르입니다. 이 르나르가 가성비가 개폭망이라서 제가 추천 안 했었는데 지금 16만 5천원이거든요. 16만 5천원이면 사실 살만해요. 왜요 선배님? 이거 왜 CPU 성능 지금 11100한테도 발리고 게임 성능 발리고 멀티 성능만 얘기인데요. 이 4650G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꽤나 뛰어납니다. 1030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한 게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던파라든지 카트라이더라든지 롤, 오버워치 한 중하옵 이렇게 즐길 때는 이 4650G에 살짝만 램보베 쓰시면 사실 불편함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립카드 안 달 때는 4650G가 괜찮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면 4650G 사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면 그냥 5600X에 1030 같은 꺾어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CPU 순수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픽카드 다 넣은 순간 얘는 가성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 APU를 한번 고려하시는 분들은 효도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은 4650G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목록은 5600X 1위, 그리고 12100F가 2위로 여기는 딱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가격이 5600X보다 비싸거나 비슷한데 성능은 확 떨어지거든요.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멀티 성능이 이긴 놈 한 놈도 없고, 싱글 성능 1% 이긴 놈 하나 있고, 게임의 성능 와 이거 뭐 10% 넘게 차이 나는 애들이 질비하죠. 근데 가격이 비싸가 사면 호구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록도 딱 두 개만 추천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 12100이 가격이 내려가지고 상당히 가성비 괜찮았어요. 근데 요 하이네 목록은 내려가면 웃긴 거 하나 볼 수 있어요. 12100이 원래 여기 있을 놈이 아니거든요.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6코어급들이 있는데다가 땡겨놓은 거지. 원래는 여기 4코어급들하고 쎄쎄해야 돼요. 2코어 4코어급들하고 여기 등급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12100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보여.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 5600 내리기에는 얘네 실구매가가 아무리 뭐 6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 해도 여기는 만원, 2만원, 3만원이 중요한 라인업입니다. 왜? 글카 보통 안 달거나 달더라도 막 그 화면 표시되는 싸구려 글카 달거나 SSD도 돈 아까워가지고 뭐 사타 SSD 쓰거나 뭐 그런 영역은요. 뭐 기쿨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총 구매가가 50만원 안 넘는 애들이기 때문에 6만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에는 글카로 말해 3060 Ti 같은 거 쓴다 하면 실구매가 130만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3060이나 2060 쓴다 해도 실구매가가 100만원 살짝 넘거든요. 여기서 6만원은 큰 게 아니야. 6%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6만원은 10%가 그냥 넘어가요. 10%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6만원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고 가성비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웃기게도 여기서 제일 거의 제일 비싼 12100F가 가성비 1위입니다. 딴 애들하고 얼마 앞서서 성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겠죠. 일단 게임의 성능은 뭐 1660 슈퍼나 아니면 1660 Ti, 3050 이런 거 쓸 때는 생각보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5%에서 많이 나면 10% 이래 차이 날 텐데. 근데 이 멀티 성능 봐요. 멀티 성능이 한 40% 차이 나요. 그리고 싱글 성능이 또 한 40% 차이 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릿하고, 그리고 뭐 간단한 게임 하면서 뭐 띄워놓거나 아니면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워놓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사무작업하면서 뭐 주문도 같이 받거나 그런 식으로 쓸 때는 확실히 12100F가 훨씬 좋습니다. 12100F 쓰든지 아니면 지금 12100 노말은 약간 더 비싼데 그것도 한 16만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걸로 내장 그래픽 쓰든지 아니면 4650G에서 내장 그래픽 쓰든지 요거 가는 게 진짜 베스트라서 요 하위 라인업도 그냥 요것만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딱 추천할 목록이 제가 지금 녹색 칠해놓은 애들 여기랑 빨간색 칠했는 여기까지만 딱 추천할 목록이에요. 딴 것들은 확연하게 이 가격대비 성능이 처지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CPU 고르기 편해졌어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9세대, 전세대 이런 건 아예 살 값어치가 없는 거고 중고로 봐도 솔직히 별로인 거고 신세대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거 딱 꼽으면 그게 지금 샀을 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5000 시리즈와 12세대.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옛날 거 좀 괜찮은 가격으로 보이더라도 사지 말라 그런 거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 큰 차이가 나니까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형 CPU는 전체 가성비는 12400F가 차지했습니다만 실질적 가성비는 보드 가격 생각하면 5600X가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웬만하면 5600X에 뭐 3060 Ti나 3070 조합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게이밍 용도는 이제 80급을 보신다 그러면 12600K에 레모버를 하시거나 12700에 뭐 DDR5 메모리 쓰거나 12700K KF에 레모버 하시거나 이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가성비 2위는 12500이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라인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12500이 가격이 애매해요. 12400하고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생각보다 비용적으로 높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별로 차이 안 나죠. 이거 갈 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요. 그냥 1등이 5600X고 2등이 12400F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를 볼 때 12600K나 12600K가 2등이에요. 무려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그리고 12700F 뭐 이런 거는 여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8등, 6등, K 이런 거. 그래서
가성비와 별도로 여러분이 작업용으로 쓴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 12900K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 가성비 신경 안 쓴다,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12900K를 추천할 수 있어요. 왜 KS가 아니고 K예요? 둘이 별 차이 없거든요. 뭐 K가 오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K에서 12900K에서 약간 더 수율 좋은 거 선별하는 게 KS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오버할 때 0.1, 0.2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제품을 쓰시고 그냥 12900K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급형에서는 가성비 1위는 12000F가 차지했습니다. 5600X를 보드값 감안하더라도 12100F가 가성비가 좋은 건 맞아요. 다만 둘이 사실적인 그 보드값을 이제 비슷한 H610, 뭐 EX-A320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은 생각보다 가성비 차이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60 이상의 2060이든 3060 이상의 글카를 쓰신다 그럴 때는 조금 돈을 더 투자했어라도 글카 가격에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5600X를 쓰시는 건 추천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3050 이하급의 글카 쓸 때는 12100F가 가성비가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12400F는 그냥 고르지 않고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100F냐 5600X냐. 세 번째 보급형 PC도 12100F가 11만원대로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가성비 킹장입니다. 딴 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랑 별도로 4650G가 내장 그래픽 사용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